특별법, 그지? 특별법 보면, 그럼 특별법, 뭐, 주택하고 상가는 여러분 중개사업법 시간에 조금씩 했죠? 그죠? 예. 자, 일단, 그럼 뭐부터 한번 보냐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한번 보냐면, 그 3번, 여러분, 그죠? 그, 168페이지, 그지? 168페이지, 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지? 여러분, 그죠? 그 집합건물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 집합건물은 나오는 게, 그럼 집합건물법은,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두 파트로 나오는데, 한 파트는 요거 뭐, 권리관계. 무슨 관계?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무슨 소유?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권은 몇 개로 나오노? 세 개. 무슨 부분과?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과, 무슨 건? 대지권. 그치? 그럼 이 세 개를 두 개로 나누면은, 세 개를 두 개로 나누면은 건물과 토지, 그지? 뭐와 토지? 건물과 토지. 여러분 일단은 건물 구조 공간이다, 지상 공간이다 하면은 무슨 부분 아니면 전유 부분 아니면 뭐 공용 부분. 토지에는 공용 부분이라는 게 없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전부 다 무슨 건? 대지권. 무슨 건? 대지권. 대지 사용권. 여러분 그 몇 토? 500, 뭐야, 뭐, 10층에 있어도 토지에 대한 권리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무슨 건? 대지권. 비율로 나타난다, 그지? 뭐로 나타난다? 비율, 그지? 지분으로. 자, 전유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무슨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고, 무슨 행위가 있으면, 구분 행위가 있으면, 전유 부분, 그지? 그럼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원칙적으로 무슨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근데 이 공용 부분은 두 개로 나눈다, 다시. 뭐,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죠, 예? 여러분, 구조상 공용 부분은 어떤 게 있노?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다시.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순서대로 했는데, 순서 딱 바뀌면 그 다음 다섯 개가 다 안 된다. 다시. 무슨 베이트?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다시 해.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다시 해.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 순서 바뀌면 막 개판대폰다. 그지? 그거는 당연히 그, 뭐야, 집합건물자가 공동으로 쓰는 거, 그지?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은, 요는 구조상. 됐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무슨 부분이다, 빨리? 전유 부분이다. 물리적으로는 뭐, 전유, 무슨 상, 구조상, 이용상, 무슨 성이 있다? 독립성. 우리 가족만 딱 쓸 수 있는 거. 이걸 무슨 부분? 전유 부분이라 하잖아, 그지? 32평 분양 받았다. 문 딱 열고 들어가면 몇 평? 25평 아니면 뭐, 24평. 그지? 그러면 우리끼리는 몇 평이라고 하자? 25평. 32평 분양 받았다. 전유 부분 몇 평? 25평, 나머지 7평은 무슨 부분? 공용분, 무슨 터, 빨리.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이런 거, 그지? 게 이제 7평. 맞습니까? 예. 근데, 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물리적으로는 전유 부분이지만, 구조상, 이용상, 무슨 성이 있다? 독립성이. 그럼 요거는 뭐에 의해서? 규약에 의해서 무슨 부분? 공용 부분. 이걸 무슨 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그지? 그럼 규약상 공용 부분 어떤 거고? 아파트 뭐 노인정 관리 사무실. 그러니까 느낌이 안 오잖아요. 예? 느낌이 안 오잖아요. 몇 호? 몇 호? 101호. 전유분 공용 부분. 전유분 공용 부분. 전유분이잖아. 101호. 무슨 부분? 전유분이잖아요.
구조상 영상 독립성의 전유 부분이 있잖아요. 저걸 뭐로 쓴다? 아파트 관리 사무실. 안 그러면 101호를 뭐? 아파트 노인정. 101호를 부녀의 사무실. 아, 101호를 입주자 대표 회의실로 쓴다. 그러면 그건 무슨 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이요. 그럼 규약상 공용 부분 101호 등기부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무슨 부분만 둔다? 표제부. 표제부에 뭐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 예를 들면 뭐 관리 사무실이면 관리 사무실. 그래서 여러분 규약상 공용 부분 딱 나오면 몇 호 생각한다? 101호. 101호를 무슨 사무실로 쓰고 있다? 관리 사무실. 이걸 무슨 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자, 근데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저번에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 때 그제 그럼 이 구분 소유냐 즉 다세대냐? 다세대가 구분 소유잖아요. 무슨 세대? 빌라, 아파트 이런 거 그지? 그거는 주택 임대차에서는 뭐까지 정확해야 된다? 호수. 무슨 수? 호수. 그럼 여러 가구가 살고 있지만 한 사람이 소유하는 걸 이걸 무슨 가구? 다 가구. 다 가구는 뭐만 정확하면 된다? 집은. 무슨 번? 집은. 그지? 자, 그러면 다세대냐, 다가구냐. 즉, 다시 말해서, 다세대를 무슨 소유? 구분 소유. 다가구는 몇 사람이 소유하는 거?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살지만,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럼 자, 다가구냐, 구분 소유냐. 다시 뭐? 다가구냐, 구분 소유냐. 다시 뭐? 다가구냐, 구분 소유냐.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한대노? 짓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짓는 사람이 처음에, 자, 그럼 좋다. 여기에 8세대가 사는, 8세대가 살게 만드는데, 요 한 사람의 소유하면은 8세대가 살도록 만들지만 한 사람이 소유하면은 이건 무슨 가구? 다 가구. 그 다음에 소유권 8개 하면 무슨 소유? 빨리 구분 소유. 누가 정한다? 누가? 신축자가 처음에 할 때, 아, 이거를 몇 개? 8개로 해가 분양해야 되겠다. 그걸 뭐라 한다? 늑자. 구분행위가 있으면 뭐 없이? 등기 없이. 소유권 몇 개? 8개. 맞습니까? 예. 구조상, 이용상 무슨 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고? 무슨 행위만 있으면? 구분행위만 있으면 뭐 없이? 등기 없이 구분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구분행위 없이, 구분행위라는 말 없이 그냥 신축하면 소유권 몇 개? 한 개. 누가? 신축자가. 뭐 없이 등 그러면 뭐 그냥 다가구든 무슨 가구든 다가구든 다세 구분 소유든 뭐 없이 등기 없이 구분 소유는 무슨 행위? 구조상 이용상 무슨 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고 늑자 무슨 행위? 구분 행위. 뭐 없이 꼽겨나. 근데 이제 전유 부분이냐 공용 부분이냐 하는 것은 다시 뭐 전유 부분이냐 공용 부분이라 하는 것은 언제? 대장에 등록되는 시점. 최초로 무슨 장에? 대장에 뭐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대장에 뭐 등록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구조상 이용상 무슨 성이 있으면 독립성이 있으면 무슨 부분? 전유 부분. 독립성이 없으면 무슨 부분? 공용 부분. 그럼 그냥 공용 부분이다 하면 무슨 상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다시 다가구냐 구분 소유냐 언제 완공시 늑자 무슨 행위 구분 행위 그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전유 부분이냐 공용 부분이냐 하는 것은 언제 대장에 등록되는 시점 되겠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분 소유 권리 관계하고 그 다음에 무슨 관계 관리 관계,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 무슨 관계? 관리 관계. 관리 관계는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관리 관계는 뭐 가지고 내노? 관리단. 관리단 집회. 관리인. 그 다음에 뭐, 규약. 그 다음에 의무 위반자의 조치. 의무 위반자의 조치, 무슨 축, 재건축, 뭐 이런 거.
무슨 축? 재건축, 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하자 담보 책임. 권리 관계에서는 요 구분 소유하고, 뭐, 하자 담보 책임. 요런 거 가지고 낸다. 막 책에 있는 거 읽어서, 책 안에 읽되 늘 뭐다? 핵심 쟁점이 뭔가? 뭐가 뭔지? 쟁점. 여기서 나온다, 맛이. 무슨 건물? 집합 건물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옥상 위에 안테나가 떨어져 가지고 자동차 한 대 박살이 났다. 무슨 한 뭐? 자동차 한 대 박살이 났다. 한동 건물의 뭐 하자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자동차 한 대만 누가 책임지냐 하면은 요 101동 주민 전체가 무슨 게 함께 그래서 그 하자는 어디에가 있는 것으로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뭐한다? 추정. 공용 부분은 누가 소유하노? 빨리 전원 공유자가. 그래서 보기에 지금 어디 있냐면은 1번 집합건물 1번 옳은 것 같아, 그지? 2번 전유분에 속하는 한동 건물 설치 보존 허무의 하자로 인하여 끊고 다른 자에게 뭐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힌 경우 아까 건물 옥상 위에 있는 안테나 한동 건물의 뭐 설치 보존 하자로 인하여 허무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그 흠은 그 하자는 하자나 뭐 하자를 한자라 이거 흠으로 고쳤던 게 공용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뭐한다? 추정. 왜 그러냐면 함께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무슨 게? 함께. 하자가 어디에 있은 것으로 본다? 공용분. 공용분은 누가 소유하노? 구분 소유자 전원. 그지. 무슨 게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함께. 자, 그래서 1번 가는데, 그제 1번은, 여러분, 자, 여러분, 민법에서는, 민법 건물 완공을 목적으로 한 도급에서는, 민법 완공을 목적으로 한 도급에서는, 건물이 완공되면은, 하자가 매우 커도 해제 못하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이거든. 근데 집합건물에서는 아파트 지었는데 하자가 매우 크다. 계약을 뭐 해제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묻겠다? 강한 담보 책임을 묻겠다는 거지. 다시 민법에서는 건물 완공을 목적으로 하고 건물이 완공되면 하자가 아무리 커도 무슨 죄 없다? 해제 없다. 어디에서는? 민법에서는. 그러나 무슨 건물에서는? 집합건물에서는 하자가 매우 크면은 뭐까지 할 수 있다? 해제까지 할 수 있다. 그게 1번. 완성되면 목적물에 하자가 달성할 수 없더라도 해제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민법에는 뭐 없다. 집합건물은 뭐 있다. 강하게 담보 책임을 묻겠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 임대 후 분양 전환 집합건물의 분양 전환 시점을 위한 하자 담보 책임 아니죠. 뭐 뭐 한 때? 인도받은 때다. 뭐 받은 때? 인도받은 때. 분양 전환되는 집합 건물에서 전향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양 전환 시점을 위해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가 아니고 뭐 한 때? 인도, 어? 받은 때. 뭐 받은 때? 인도받은 때. 그 다음 분양자가 아닌 시공자는 분양자가 아니 원래는 여러분 보죠. 그 아파트 있잖아. 아파트 무슨 터? 아파트 토지를 사가지고 갑이라는 요 시행자라 하자. 그지? 무슨 자? 시행자가 이건 누구? 분양자잖아요. 무슨 자? 분양자. 토지를 사가지고 분양하잖아. 그지? 분양받은 사람을 무슨 분양자? 수분양자라 하자는 거지? 그럼 계약은 누구하고 하노? 시행자와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계약하자는 거지? 아파트 매매계약? 매매계약이 바로 뭐다? 분양계약이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뭐, 건설업자를 정하잖아요. 건설업자가 만약에 현대건설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무슨 건설? 현대건설. 이걸 뭐라노?
현대건설은 뭐 시공자라죠. 이제 무슨 자? 시공자. 계약은 원래 누구하고 했나? 분양 받은 사람은 시행자하고 했잖아요. 그지? 그럼 만약에 그럼 지금 나중에 분양 받아갖고 여기 살고 있단 말이지. 그럼 하자가 발생했다 건물에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노? 시행자한테 물어야지. 시공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시행자는 누구하고 계약을 했노? 시행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건물 지었잖아요. 그지? 그러면 수분양자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서? 시행자한테 책임을. 시행자는 다시 누구? 시공자. 그럼 만약에 원칙은 직접은 시공자한테 못 묻는다. 왜? 계약 있었다 없었다? 없었자. 하려면은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 시행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이렇게 했거든. 근데 한 4, 5년 전에 집합건물을 개정해가지고 수분양자는 누구하고? 시행자하고 계약을 했지만 시공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도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만들었대. 어디에서? 집합건물법에서. 논리적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종전에는 항상 시행자를 마여 대위하여야 지금 직접 안 됐거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수분양자는 뭐 계약은 누구하고 계약했노? 시행자. 시행자뿐만 아니라 시공자에게도 무슨 자? 직접. 특별조항이다. 일종의 무슨 조항? 특별조항. 그래서 4번 분양자가 아닌 됐으면 뭐, 무슨 자가 아닌? 분양자가 아닌 됐습니까? 분양자가 아닌 무슨 자는? 시공자는 특별한 집합건물 하자의 담보 책임을 뭐한다? 분양자가 아닌 시공자는 특별한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서 뭐 담보 책임을 진다. 분양자뿐만 아니라 뭐다? 시공자도 무슨 께? 함께. 어? 분양자가 아닌 시공자만 책임진다가 아니라 분양자도 지고 누구도 지고 시공자도 지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는 지금 23회잖아. 23회.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는 4번이 어떻게 틀린 건데 지금은 맞다. 이거 지금은 맞다 안 맞다? 맞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 요 아까 한 요 개정된 집합건물계 한 5, 6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안 했는데 지금은 아까 수분양자는 무슨 자뿐만 아니라 시행자뿐만 아니라 뭐 시공자도 하자 담보 책임을 건물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뭐 진다. 직접 물을 수 있다. 되겠습니까? 네, 꼭 기억한다. 그 다음 집합건물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다시 뭐 집합건물 하자가 발생한 거 하자보는 손해배상은 건물 인도 시에 발생한다. 자, 근데 요거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 인도 시가 아니고 뭐 하자 발생 시. 무슨 시? 하자 발생 시. 무슨 시? 하자 발생 시. 원래는 여러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건물의 주요 부와 지방공사는 다시 뭐 건물의 주요 부와 지방공사는 몇 년? 10년. 그 외에 하자는 몇 년?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다시 건물의 뭐 주요 구조 부와 지방공사는 몇 년? 10년. 그 외에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뭐 5년 범위 내에서 정하는데 그럼 전유 부분은 뭐 한 날? 인도한 날부터 계산하고 다시 전유한 부분은 뭐 한 날? 전유 부분은 뭐 한 날? 인도한 날. 다시 전유 부분은 뭐 한 날? 인도한 날. 공용 부분은 준공 검사를 뭐라 그러노? 어? 어?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검사를 준공 검사라 하잖아. 그지? 사용 검사일 또는 뭐 준공 검사 받기 전에 미리 승인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는 뭐 사용 승인일 부터 계산한다. 사용 검사일 또는 뭐 사용 승인일. 무슨 부분은?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 그거 기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래서 3번은 아까 임대후 분양 전환한 경우는 분양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 책임이 아니고 뭐 한 날, 전유 부분은 뭐 한 날, 인도 한 날,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일 또는 뭐 사용 검사일, 그지? 그렇게. 그 다음에 무슨 배상은 손해배상은 하자 발생한 날로부터 뭐 한 날로부터? 하자 발생일로부터. 하자 담보 책임은 아까 건물 주요부와 지방공사는 몇 년? 10년. 그 다음에 동사는 그 외에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몇 년? 5년 내에 정하는데 그럼 만약에 그 안에 뭐가 발생했다? 하자가 발생했다. 그럼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뭐 한 날? 하자 발생한 날로부터 무슨 쇼? 소멸쇼. 그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틀린 거. 여러분, 5번. 관리위원회 규약에서, 규약에서 뭐, 5번.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분을 점유하는 자, 점유한 자 하면 전세권자나 임차인을 가리킨다. 점유한 자 중에서 아니고 뭐 구분 무슨 자 중에서 소유자 중에서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점유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점유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뭐 구분 뭐 소유자. 근데 여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 관리인. 무슨 인? 관리인. 관리는 관리단 집 관리단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전문 경영인. 다시 뭐? 전문경영. 그래서 관리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근데 관리위원회 위원은 뭐? 무슨 소유자 중에서? 구분 소유자 중에서. 그래서 그 여러분 그 중에 관리단은 규약장 한번 보면 틀린 건 그럼 5번 틀리고 나머지 4개는 맞다 그거. 자, 관리단은 규약으로 정하는 분은 관리위원회 둘 수 있고 관리는 아까 몇 사람? 한 사람인데 누구?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매달이니 3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뭐한다? 소집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관리단 집회는 소집하는 사람은 누가? 관리인. 관리인. 그러면 관리단 집회는 두 가지가 있다. 정기 집회와 무슨 집회? 임시 집회. 정기 집회는 딱 정해져 있다. 회계연도 종료 후 매달이니 3월 이내에 누가 소집한다? 관리인. 근데 관리인은 무슨 자일 필요는 없고 소유자일 필요는 없고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규약으로 어떻게 한다? 정한다. 그러면 관리는, 여러분, 관리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서 과반수로 결정한다. 과반수로 뭐, 선임 또는 과반수로 뭐, 행.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부정한 행위 하고 있단 말이. 예를 들면, 10세대 이상이면은, 됐습니까? 구분 소유자가 몇인 이상? 10인 이상. 즉, 10세대 이상이면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관리인을 뭐 해야 된다? 선임해야 되는데, 몇 세대 이상? 10세대. 자, 근데 여기 50세대인데 26세대를 매수해가지고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과반수로 해임하고 과반수로 쓰면 안 돼. 26세대 몇 표가 모자라가지고? 두 표가 모자라가지고 해임 시킨다, 못 시킨다? 못 시키죠? 그럴 때는 어디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어디에? 법원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수자. 그럼 몇 사람이라도 소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한 사람, 각 구분 소유자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관리인에게 부정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어디에 출처되노? 각 구분 소유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수자. 원래는 누가 스님? 과반수로 스님, 과반수로 해임 이렇게 하는데 과반수로 해임할 수 있는데 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어디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소유자? 각 구분 소유자. 그런 거 잘 나온다. 전부 다 집합건물은 그런 거 나온다. 이게. 그래서 요 1, 2, 3, 4 이런 것들은 지문 기억해야 된다. 이건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집합건물은 지문.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틀린 거. 자, 임차인은 1번,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아까 관리는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는 거, 그지? 자, 3번 갑니다. 3번. 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뭐가 동의가 있으면?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무슨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앞 사람이 관리비를 연체하고 갔다. 무슨 비를?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는 특별 승계. 특별 승계인은 누굽니까?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 무슨 승계인? 특별 승계인에게도, 관리비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집합건물 18조에 보면, 무슨 승계인에게도, 특별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요 규정 때문에 요거는 왜 특별 승계인에도 행사할 수 있게 하느냐면 공동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목적? 공동. 그래서 종전에는 앞 사람이 관리비를 연체하고 갔다 뒤 사람한테 무조건 다 내세요 이랬거든. 근데 누가?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제18조가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게 공동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 공동 목적과 관계 있는 무슨 부분?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료는 내가, 공동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내가 내겠지만, 전유 부분은 공동 목적하고 달성 없다. 그래서 못 내겠다 해갖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관 전면 몇 분의 2?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이 됐단 말이야. 기본 판례가.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어느 것만 승계하고, 공용 부분에 밀려있는 관리비만 뭐하고? 승계하고, 전유분에 대한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연체료는, 뭐, 공용 부분의 연체료든, 전유분의 연체료든, 연체료는 누가? 앞 사람이, 어떻게? 개긴거에 대한 위약벌이거든. 다시, 선생님 그런 말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개긴거에 대한 위약벌이 무슨 체료? 연체료니까, 연체료는 아예 책임지지? 뭐만 책임지고? 공용 부분의 체납 관리비, 밀려있는 관리비. 그거, 그래서 여러분, 그, 5번 꼭 기억한다, 이게.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무슨 주어, 무슨 체료는, 연체료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고, 밀려있는 관리비만 책임진다. 여러분, 아까 전유 부분의 연체료든, 뭐, 공용 부분의 연체료든, 연체료는 아까 뭐, 개긴 거에 대한 무슨 벌, 위약벌. 그럼 누구, 이런 공동목적하고 관계 없고, 앞 사람이 개근 거에 대한 위약벌, 개인에 대한 벌이잖아요. 그래서, 연체료는 아예 승계하지 않는다. 뭐만 승계한다, 빨리? 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 밀려있는 관리비만 책임진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 가는데, 그제? 그 다음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틀린 것. 그 다음에 여러분 구조 있고 4번의 2번 공용 부분의 사용. 다시 무슨 부분의 사용? 공용 부분의 사용은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됐습니까? 공용 부분의 사용은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지분 비율 아니다. 비용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이지만 공용 부분의 사용은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자, 1번 중요하죠. 핵심 단어 찾아라. 무슨 소유? 구분 소유는 아까 무슨 행위? 구분 행위. 뭐 없이? 등기 없이. 대장에 뭐 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 여러분, 대지권은 여러분 요 조심해야 될 게, 공용 부분은 반드시 전유분과 일체성. 무슨 시? 반드시 전유분과 일체성이고, 대지권은 원칙적으로 일체성이다. 무슨 적으로? 원칙적으로. 여러분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뭐만 등, 요 세 개 중에 어느 것만 등기부 있노? 공용 부분 등기부 있잖아요. 아니, 무슨 부분? 전유분의 등기부 있고, 공용 부분은 등기부에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대지권은 전유부분의 뭐, 전유부분의 표제부 하단에 기재하잖아, 그지? 무슨 단에? 하단에. 토지. 하는데, 그러면, 요런, 일반적인 우리 여러분 다가구는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근데 집합 건물은, 아파트는 아까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어디에다 등계해놨노? 건물 표제부 하단에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유부분이 이전하면 무슨 부분도 따라오고, 공용 부분도 따라오고 대지권도 따라오는데, 공용 부분은 반드시 전유분과 일체성이고
대지권도 원칙적으로 전유분갑이 무슨 성? 일체성인데 예외적으로 그럼 원칙적으로 전유분갑이 일체성이면 예외적으로 토지만 따로 떼어서 처분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어느 거? 규약 공정증서. 다시 무슨 약? 규약 공정증서. 여러분 이게 등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지? 이렇게 막 선생님 따라서 등기 설명한 거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대지권이 뭐냐 하면은 토지 100평, 100평을 사가지고 토지 몇 평? 100평 사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토지 등기부 있다. 1번 천일생이가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 친구 8명이서 천일생으로부터 샀다. 2번 가, 외, 몇인? 7인 이렇게 샀단 말이지. 사가지고 친구 몇 명이 사서? 8명이 사, 돈을 모아가 사가 토지 사가지고 여기다 몇 층 빌라? 몇층 빌라? 4층 빌라 지어가지고 몇층 빌라? 4층 빌라 짓잖아요. 지어가지고 아까 몇 호? 8명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갑이 몇 호? 301호 했거든. 그러면 무슨 등기 한다? 건물 구분 소유 무슨 등기? 보존 등기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죠. 요 최초로 보존 등기 하는 사람은 나머지 표제부 개설 등기를 7개를 무슨 시에? 동시에. 왜? 표제부에 뭐를 기재하려고? 대지권. 무슨 건? 대지권. 그지?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요 전유 부분이 이전하면 여기에 그 표제부에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도 무슨 게? 함께.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요 8명에서 토지 100평 샀잖아요. 8명을, 100평을 8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몇 평이고? 12.5평이지. 근데 이 대지권은 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다? 면적, 비율.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비율 곱하기 뭐 앞에 면적 하면은 자기 평이 나오거든. 그럼 보통 아까죠. 이게 한, 만약에 자기 아파트가 만약에 한 몇 평이다? 지금 제가 많이 생략해서 그런데 32평이다. 몇 평? 32평 같으면 대지권 같으면 한 요렇게 한 12평 요렇게 되거든. 땅에 대한 권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서울의 목동이나 이런 데는 5층짜리 아직까지 5층이나 뭐 이런 거는 대지권이 요 24평 아파트 가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전유 면적은 한 18평이래 되잖아. 그지? 요 24평 아파트인데 대지권이 몇 평이냐면은 한 25평 이렇게 되거든. 몇 평? 25평.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재건축하면은, 만약에 한, 뭐, 24층 이렇게 짓는다면, 32평짜리를 몇 개 짓노? 요거 아까 일반 대지권이 32평에 12평이라 그러면, 요 24평 아파트는 32평짜리 몇 개? 두 개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24평 아파트인데, 이게 보통 얼마? 막 13억씩, 15억씩 이렇게 하거든. 무슨 끈이 넓기 때문에. 대지권. 이건 재건축해도, 이런,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주상복합이 있잖아. 그지? 무슨 복합? 주상복합은, 여기 만약에 301호다. 오피스텔 이런 거. 그지? 301호가 한데, 예를 들면 이게 32평이다. 대지권 4평, 5평 이래밖에 안 되거든. 그럼 만약에 이게 오래돼가지고 다시 재건축한다. 생동 개내야 된다네, 개내한다. 개내야 된다, 이게. 근데 이런 경우는, 아까 죠? 한 개를 가지고 32평 몇 개 짓는다? 두 개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돈 거의 안 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대지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아까 죠? 그 100평에다가 8명이서 나누면 한 평당 몇 평? 12.5평이지만 이걸 만약에 이렇게 300평을 사가지고 몇 평을 사가지고? 300평을 사가지고 이렇게 만약 빌라를 지었다마니 그러면 한 사람당 대지권이 몇 평이 되겠노? 37.5평이잖아. 그럼 이렇게 토지가 넓잖아요. 공간 면적이 넓다는 거지. 대지권이 많다는 거. 그럼 이거는 요 만약에 60평 앉아있다면 금폐율이 60%라고 한다면 됐습니까?
60%라고 한다면 100평만 빼고 몇 평, 200평 이렇게 잘라서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빨리 규약 공정증서. 그래서 다시 공용 부분은 반드시 전유분과의 무슨 성? 일체성. 그래서 전유분과 공용 부분은 분리 없다. 근데 무슨 건은? 대지권은 원칙적으로 이런 말 쓴다. 무슨 적으로? 원칙적으로 전유분과 일체성이지만 대지권만 따로 떼어서 처분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는 단어가 꼭 나와야 되냐면 뭐 규약 공정증서에서 무슨 또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면 대지권만 따로 떼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4번에 5번 구분소행 규약 공정증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내용 틀린 거. 여러분 아까 저 그 구분소유하면 아까 몇 파트로 나온다? 세 파트. 전유분, 공용분, 대지권인데 등기부에 있는 거는 무슨 부분밖에 없다? 전유분. 그래서 전유분이 이전하면 무슨 부분도 따라오고 공용분도 따라오고 대지권도 따라오잖아요. 그지? 그래서 5번에 1번 전유분은 구분소유권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맞다. 그거. 그 다음 4번 가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4번 가는데 여러분 아까 했죠. 그 원칙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정상이고 시행자, 분양자란다. 근데 지금은 누구한테도 시공자에게 직접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하는데 담보 책임 기간은 아까 죠 전유 부분은 뭐 한 날, 인도 한 날, 공용 부분은 뭐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 검사일. 그래서 건물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서 담보 책임 존속은 사용 승인일이 아니고 뭐 한 날, 인도 한 날. 부터 기간 계산한다.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 그 다음 6번 갑니다. 5분의 4. 자, 여러분, 그죠? 집합 건물에서 여러분 숫자 5분의 1, 4분의 3. 몇 분의 1? 5분의 1, 4분의 3. 그 다음에 몇 분의 4? 5분의 4. 요렇게. 집합 건물은 5분의 1은 임시집회. 임시집회 소집 요구. 몇 분의 1? 5분의 1, 4분의 3,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공용 부분의 변경, 그 다음에 사용 금지, 경매 청구, 해제 및 인도 청구. 요 다섯 개는 몇 분의 4? 몇 분의 4? 4분의 3. 5분의 4는 재건축. 재건축 결의. 그 다음에 건물 가격. 뭐, 2분의 1 초과. 멸실 시 복구. 2분의 1 초과. 멸실 시 복구. 거의 재건축 수준이지, 그지? 그 다음에 연대 서명받았다. 원래는 관리단 집회 모여가지고 결의해야 되는데 내용 기재하고 몇 분의 4? 5분의 4 서명받았다. 모여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걸 서면에 한 합의다. 이런다. 이게. 뭐에 한 합의? 서면에 한 합의. 몇 분의 4? 몇 분의 4? 5분의 4. 하면은 요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되겠습니까? 예, 요. 요렇게 세 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죠. 이거 뭐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재건축. 재건축은 돈이 정해진 상태에서 5분의 4다. 뭐가? 돈. 뭐? 돈. 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됐습니까? 돈이 정해져 가지고 내가 유리하면은 뭐 하고? 참가하고 불리하면은 뭐 하지 않고? 참가. 그래서 뭐가 정해진 상태에서?
돈이 정해진 상태에서 5분의 4인데 뭐가 정해져 있냐면은 여러분 그죠? 신건물의 설계와 개요. 여러분 이거는 몇 세대 지을 건가? 몇 세대? 무슨 세대? 여러분 세대가 많으면은 내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재건축하는 게 지금 200세대인데 한 350세대 짓는다. 그러면 한 사람당 집 한 개씩 주고 200세대인데 그럼 150세대는 뭐 분양하잖아요. 분양해갖고 그걸 가지고 무슨 공사 대금 하고 또 남으면 또 돌려준단 말이지. 그럼 세대 수가 많으면은 내 돈이 들어간다 돌려받는다. 돌려받죠 공짜로. 그럼 몇 세대 지을 건가?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빨리 신건물의 설계와 개요. 그다음에 이거 누가 가져가냐? 신건물의 소유권 기소. 신건물의 무슨 건 기소? 소유권 기소. 됐습니까? 누가 가져가는가? 그 다음에 비용의 계산액과 비용 분담 방법. 요 네 개가 정해진 상태에서 몇 분의 4? 5분의 4 딱 나온다. 그럼 여기에 뭐 홍보 비용 이런 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잘 나온다. 요게 정해진 상태에서 몇 분의 4? 5분의 4. 뭐가 정해진 상태에서? 돈. 몇 세대 지을 건가? 누가 가져갈 건가? 그 다음 비용의 계산액과 비용의 뭐? 분담 방법. 요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노? 돈. 요게 정해진 상태에서 몇 분의 4? 5분의 4.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그죠? 가등기 담보법 한번 보면은 자, 가등기 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여러분, 그 다음에, 원래는 뭐, 가등기 담보법은 실행 통제해갖고 매달 2월 하고 무슨 등기해야? 본등기, 가등기 담보, 그지? 근데 이런 청산금 안 주고 만약에 본등기 했다, 무효. 그럼 본등기 하고 난 뒤에 사후에 청산했다. 청산 절차 거쳤다 하면 그때부터 뭐 하다?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래서 그 1번에 3번. 되겠습니까? 1번에 3번.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 그 후, 무슨 절차를 마치면, 청산 절차 마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위안 등기가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에 4번. 여러분, 만약에 실행 통지에 대한 실행 통지하고 나서 매달이 경과됩니까? 2월. 근데 만약에, 채무자 등 실행 통제의 상대방이 여러 명이다. 모두 통제해야 된다. 무슨 두? 모두. 모두 통제하지 않은 실행은 위험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여러분이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가서, 갑이 을에게 1억 원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무슨 자? 채무자. 그 다음 1억 빌려 1을 담보하여 을 소유 부동산 시가 3억 원에 가등기를 하였다. 근데 을이 변제기 이행하지 않자 갑은 즉시 담보권 실행하여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고자 한다. 틀린 것. 갑은 변제기 후에 청산금 평가액을 누구에게 통지? 채무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평가합니까? 저번에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번 평가하고 나면 누구도 채무자도 찍소리 할 수 없고 채권자도 자기가 평가해놓고 자기가 다툰다 못 받았나? 매달 때문에 2월 기간이 지난 동안에 잠깐만 집값이 폭락했다 다시 재평가하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한번 평가하면 누구? 채권자 채무자 모두 구속하고 자 후순위권자는 자기한테 이제 적으면 평가액이 적으면 누구한테 돌아올 게 적다? 후순위권자. 그러면 후순위권자는 불만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다툴 수는 없고 뭐 하자? 경매하자. 무슨 기가 안 돼도 변제기가 안 돼도 경매로 가자 하면 경매로 간다, 그지? 그래서 거기에서 2번, 다툴 수 있다 나오면 무조건 OX, X, 그지? 됐습니까? 갑은 채권자인데 자기가 평가했고 다툴 수 있다 이런 말 하면 자기가 평가해. 매도라는 기간 때문에 2월. 내가 평가할 때는 1억으로 평가했는데 2개월이 지난 동안에 갑자기 3천이 폭락하겠다.
다시 재평가하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자 채무자 다툴 수 없고 후순위권자도 다툴 수 없고 후순위권자는 적으면 자기한테 돌아올 게 적으니까 뭐 하자? 경매하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꼭 실행통지 매달 2월 이거는 강행규정. 그럼 이런 실행통지하고 청산기간 2월 교체해야 되고 자 근데 채무자 등에게는 꼭 통지해야 되고 근데 후순위권자에게 통지 안 해도 실행으로서는 그대로 뭐다? 유효인데 후순위권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청산금은 누가 가져가냐면 후순위권자가 가져가는데 후순위권자가 다시 청산금 달라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래서 누구한테 통지 안 하면 무효? 채무자 등에게 통지 안 하면 무효지만 후순위권자에게 통지 안 하고 실행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가 단지 후순위권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툴 수 없잖아요. 아니 2번에 5번 2번에 5번은 뭐 선생님 중에서 설명 못하는 사람도 있대요. 원래는 못 다투지 않아요. 에? 선생님 근데 왜 그게 맞는 거야 5번 어른 지금 채무자인데 채무자는 갑이 통장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한 지급받을 때까지 이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거 뭐 맞다. 동시행을 설명하고 있대요.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무슨 이행? 동시행인데 실질적으로는 채무자는 못 다투지만 무슨 금 주기 전에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주기 전까지는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요것도 있대요. 요게 조금 특이한 사항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다투는 거라 마찬가지지. 무슨 이행을 거절하면은 동시행으로 거절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등기와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무슨 이행? 동시행. 꼭 기억한다. 이거 중요하다. 단지 동시행을 가지고는 다툴 수 있어도 평가의 그 자체를 가지고는 다툴 수는 없다. 그 다음 3번 가는데 여러분 3번 그죠? 3번 옳은 것이잖아요. 그죠? 자, 1번. 여러분 채권이 소비 대차라야 되거든. 무슨 대차? 소비. 그래서 대금이라는 말부터면은 무슨 대차가 아니다. 소비 대차. 그래서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다음에 여러분 청산 지금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는 됐습니까? 종료한 경우. 자, 청산 절차가 종료하면은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채권자가. 그럼 과실은 누가 가져갑니까? 채권자. 그 다음 3번. 오직 무슨, 청산은 무슨 청산만 있고, 그래서 처분 청산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OX? X. 그 다음에 여러분 변제하면서 뭐 받아야지 빨리? 영수증. 말소는 뭐? 방해 제거지. 핵심 단어가 뭐고? 무슨 제? 변제. 그 다음에 아까 좀 가등기 담보 후 저당 후순위 담보권자지. 후순위 담보권자는 무슨 기간 내에 청산 기간 내에 무슨 기간 안 돼도 변제기가 안 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되고 있습니까? 예. 기억. 그다음 여러분 4번 갑은 을의 X동의 가등기 담보권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을의 변제기 이행하지 않고 틀리다 그럼 갑은 경매할 수도 있고 제3자가 경매로 X토지 소유권하면 갑은 가등기 담보권은 뭐한다? 소멸 여러분 경매하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 이런 건 무조건 소멸한다 다시 뭐 저당권 건저당권 무슨 보 담보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무조건 뭐한다? 소멸 그러면 그 가등기 담보권은 앞에 무슨 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담보 무조건 뭐한다? 소멸 그 다음 5번 갑이 담보계약 담보권을 신행 X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슨 절차 거쳐야? 청산 절차 그 다음에 X토의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무슨 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록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청산기간 전에 을이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매로 제3자의 X토지 소유권을 뭐 했다? 취득하면은 자 여러분 또 거기에 핵심 단어 뭐가 지금 들어갔습니까? 경매 지금 갑은 가등기 담보권자잖아요
가등기 담보권이니까 경매가 되면 무슨 뭐 소멸하고 뭐만 받고 배당만 받지. 그럼 무슨 등기 못한다? 본등기 할 수 없다. 그럼 가등기는 뭐하고 배당받고 가등기는 뭐한다? 소멸. 무슨 매니까? 경매. 또 갑은 뭐 담보 가등기권자 또는 가등기 담보권. 다시 뭐 가등기 담보권이기 때문에 뭐 소멸하고 뭐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그 다음 5번 여러분 가등기 담보권에 관하여 법률상 다시 가등기 담보권 등에 관해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권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 자, 여러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할 때 뭐 평가액이 얼마? 다시 뭐 평가액이 얼마? 거기서 누구 자기 채권액 또 선순위 채권액도 뺀다. 선순위 채권액은 누가 갚으니까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자 양도 담보권자가 다시 빼는 거 뭐 평가액에서 누구 거 빼고 채권자 자기 거 빼고 선순위 거 빼고 선순위 거는 왜 빼노? 채권자 자기가 갚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누구 거는 계산할 필요 없다. 후순위 담보권자와 대항력을 갖춘 후순위 임차권자 거는 계산할 필요 없다. 후순위 권리자 그걸 후순위 권리자라는데 후순위 권리자는 무슨 금 중에 무슨 금을 가지고 배당받는다? 청산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행 통지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 하면 뭐 후순위 담보권의 뭐 비담보 채권액. 그럼 요 후순위 담보권자는 어디서 가져간다? 빨리 청산금. 무슨 금? 청산금 범위 안에서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중에 그에서 6번 한 보면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 갑은 빌리면서 그 해야지. 그러면 을이 채권자 갑은 뭐 채무자. 그래서 주어 갑은 빌리면서 하면 갑은 뭐 채무자 을은 채권자. X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병이 2억 원 빌리면서 X 건물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자 선순위 얼마 있습니까? 1억. 그러면 양도 담보권자 얼마? 2억. 병명으로 이전했다 설명 중 틀린 거 되었습니다. 갑이 을에게 전부 변제하면은 다시 갑이 을에게 전부 변제하면은 됐습니까?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전부 변제하면 갑의 저당권은 당연히 뭐한다? 소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병이 갑에게 청산금을 뭐함으로써 지급함으로 해서 액수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의 양도담보권은 뭐한다? 소멸. 그것까지 맞죠? 예. 자 그럼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그러면 액수 건물이 멸실훼손되면은 됐습니까? 하면은 뭐만? 담보금만 소멸하지 채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대로 있지 뭐. 뭐만 소멸한다? 담보권. 와 물건이니까 무슨 건? 물건. 무슨 건? 물건.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그 물건은 소멸 없어진 만큼 뭐 한다? 소멸. 그 범위 내에서 양도담보금만 소멸하고 피담보 채권은 아직 돈 안 받았기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병의 양도담보권만 소멸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겠습니까? 예. 무슨 건이니까? 물건. 무슨 건? 물건. 자, 을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X 건물을 정액에 뭐하면 매각하면 병의 양도담보권은 뭐한다? 소멸. 자, 아까 이야기했죠. 경매 매각하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다시 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는 무조건 무슨 것? 깨끗. 그래서 요거 어디에다 동그라미 해야 되노? 4번 매각. 무슨 매로? 경매로 매각하면 뭐 양도 담보에서 담보 동그라미. 담보권은 무조건 뭐 소멸한다. 그 다음 만일 선의무가 병으로부터 X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자 여러분 가등기 담보에서 아직까지 뭐 청산금 주기 전에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이전해줬다. 제3자는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유효. 그럼 선의무 병으로부터 X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은 병명의 이전 등기 말소를 뭐 청구할 수 없다.
대개서 이미 선의 제3자한테 가버린 경우 선의 제3자 그대로 뭐하니까? 유효. 그치? 그런가? 자,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빌려준 1,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럼 갑은 채권자, 을은 뭐? 채무자. 1,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X씨가 1억 원의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X토지에 저당권했습니다. 갑이 채권자, 병이 후순위 담보권자, 저당권자. 자, 옳은 것. 을이 변제 의무와 갑의 가등기 말소는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핵심 단어 변제하면 뭐? 영수증. 변제하면 뭐가 와야지? 영수증. 말소는 무슨 제거? 방해 제거. 그치? 갑이 청산기간 경과하기 전에 가등기한 본등기 마치면 그 본등기는 뭐다? 무효. 맞죠? 예. 근데 청산금 주기 전에 만약에 본등기했다 무효고 사후에 만약에 청산했다 그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뭐 일치하면 그지. 그럼 을이 청산기간 경과 청산기간 권리를 양도로서 병에게 뭐할 수 없다.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청산금은 누가 가져가노? 빨리 후순위 권자가. 근데 채무자가 그 청산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청산금 권리 양도하면 무효. 이후에는 양도했다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어쨌든 3번 틀리고 4번 병이 청산기간이 지나면 피다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더라도 경매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무슨 기간 내에? 청산기간 내에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후순위 담보권자는 청산기간 뭐? 내에. 무슨 기간 안 돼도? 변제기가 안 돼도. 그치? 그 다음에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뭐, 경매. 무슨 매? 경매. 가등기 담보권 담보. 뭐 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이 계속 풀다 보니까 이게 나오잖아. 그지? 그 다음에,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여러분,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러분,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유형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뭐를 기억해야 된다? 유형. 몇 개 있노? 세 개. 그럼 재건축 꼭 해야 한다. 재건축 몇 분의 4? 5분의 4. 뭐가 정해진 상태에서? 건물. 때라. 신신. 신신비비. 다시 뭐? 신신비비. 다시 신신비비. 신건물의 설계와 개요. 신건물의 소유권 기소. 그 다음에 비용의 계산액. 요 개자 맞다 틀리다? 맞다. 개론할 때 개자. 대략적 계산액. 예를 들면 뭐 100억 정도 되면은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도 괜찮다. 정확하지 않고 뭐 그걸 뭐라 그런다? 계산액. 비용의 계산액과 비용의 뭐 분담 방법. 그래서 뭐 신신비비가 정해진 상태에서 몇 분의 4? 5분의 4. 신신비비가 정해진 상태에서 몇 분의 4? 5분의 4. 잘 나온다. 무슨 비비? 신신비비.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실명법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요거 집합건물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에서는 아까 뭐 가등기 담보가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가 하고 어떻게 실행 절차 무슨 절차? 실행. 그래서 가담법은 뭘 가위 낸데 너? 가담법 빨리 두부류 나눠라. 뭐 적용 범위 일단 비전형 담보면서 등기 등록을 하는 비전형이면서 두 번째 무슨 대차라야? 소비 대차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순위 채권액과 자기 채권액을 합쳐서 뭐가 많아야? 물건 가액이 초과. 물건 가액이 뭐 채권액을 뭐야? 초과. 다음 물건 가액이 채권액을 뭐 초과. 뭐가 커야? 물건 가격이 커야. 맞습니까? 예. 담보물 가액이 어떻게? 가액이 어떻게 채권액을 뭐 해야 초과. 그치? 요 세 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절차 무슨 차? 절차 이거 가지고 낸다. 하고 그 다음에 집합건물은 아까 권리관계와 관리관계 무슨 관계와? 권리관계와 관리관계. 그치? 무슨 관계와? 권리관계와 관리관계.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집합건물은 다시 무슨 관계와? 권리관계와 관리관계. 가담법은 적용 범위와 절차. 다시 뭐 적용 범위와 절차. 그렇지? 다시 뭐 적용 범위와 절차. 그 다음에
뭐 실명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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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유형. 유형 몇 개? 세 개. 그다음에 특례. 아니고 배제. 명의신탁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아예 무슨 신탁이 아니다. 명의신탁이 아니다. 어떤 게 있노? 어? 어? 아까 우리 양도담보. 무슨 담보? 양도담보 목적은 명의신탁. 배제 4개. 담보 목적의 명의신탁. 대표적인 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이런 거. 이런 거는 아예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 소유에서, 이게 오늘 하려고도 하는 말인데, 공유 중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 천평을, 냇물을 기해서 왼쪽 500평, 오른쪽 500평, 특정 부분을 매수. 다시 무슨 부분을 매수? 특정 분할의 번거로움 때문에 공유 지분으로 등기한 경우. 그걸 무슨 적 공유? 구분,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는 뭐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냐면은,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고, 무슨 이전? 지분이전. 그걸 무슨 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무슨 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이걸 무슨 명의 신탁? 상호 명의 신탁. 두 개. 그 다음에 신탁법. 네 번째, 무슨 입법? 신탁업법. 면 신탁은 아예 실명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예. 아예 무슨 신탁 아니다. 명의 신탁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내? 특례. 특례는 무슨 신탁 맞다? 명의 신탁 맞다. 맞다. 근데 탈법 목적이 없으면은, 탈법 목적이 없으면 그대로 특례에서 그대로 받아 유효. 요 탈법 목적은 세 개. 조세 포탈, 세금 포탈, 그 다음 뭐, 어? 강제 집행 면탈. 강제 집행 면탈. 법령 회피. 이런 목적이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명의 신탁했다. 그대로 마다 유효.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여기서 많이 딱 봐가지고 유형이다. 여섯 자 명의 신탁 약정 또는 명의 신탁 계약 나오면 무조건 뭐 무효. 근데 여기서는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 그대로 뭐다? 유효. 꼭 기억한다. 예? 여기서는 명의 신탁 약정 또는 명의 신탁 계약 나오면은 유효, 무효, 무효. 여기는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 뭐? 유효. 몇 개 있노? 세 개. 배우자. 종중. 파파파. 파파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파, 장손 명의로 등기했다. 무슨 신탁? 명의 신탁.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파파파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유효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서는 유효기 때문에 해지하고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서는 무효기 때문에 명의 신탁 약정 해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OX, X. 그치. 배우자 종중, 그 다음에 종교, 산하단체의 재산인데 교회 이름으로 등기해놨단 말이에요. 탈법 목적이 없이 하면은 그대로 마다 유효. 그치? 되겠습니까? 예, 요거는 딱, 요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읽어갖고 하는 게 아니고 요 유형이 들어있어야 돼. 되겠습니까? 네. 선생,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해야지, 자꾸만. 응? 자, 그래서 여러분 구조에 그 한번 보면, 그지?
여러분 그 저희 잘 몰라도 1번에 3번 어? 몇 번? 1번에 3번 핵심 단어 찾아라. 명의신탁 약정 하면 유효무효 무효 무조건. 아까 이거는 지금 여기에 해당한 건지 요거 요거 아니면은 여기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여기잖아요. 예? 여기서 무슨 신탁?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1번 틀린 거 몇 번? 3번. 나머지 여러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는 무조건 제3자한테 갔다. 누구한테 갔다? 제3자. 뭐를 불문? 선악불문 유효. 무조건 선악불문 유효. 악일지라도 유효. 제3자한테 갔다. 뭘지라도 유효. 악이일지라도 유효.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오른쪽 간다. 2번. 오른각. 양자잖아요. 그러면 기본형. 그지? 요거 유형 중에 2자, 3자, 계약형이잖아요. 일단은, 여러분, 옳은 것인데, 자, 옳은 것이니까 다 보겠습니다. 자, 1번.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요거는, 실명법은 소유권의 명의신탁만 적용한다. OX. X 등기등록으로 공시하는 모든 부동산 물건. 다시 뭐? 등기등록으로 공시하는 모든 부동산 물건. 다시 등기등록으로 공시하는 모든 부동산 물건은 뭐? 무슨 신탁을? 명의신탁. 그래서 소유권 이외 물건은 적용받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적용한다. 그 다음에 1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전을 받던 약정. 이거 양도담보죠. 양도담보는 아까 어디에 해당하노? 배제.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다. 명의신탁 동법률에서 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 OX, X. 3번 맞네. 무슨 지날? 오리지널 이자가는 명의신탁인데 약정 해지 없다. 맞죠? 예. 와. 무효니까 뭐라는 말 쓸 수 없다. 해지 없다. 맞잖아요. 잘 몰라도 그 여섯 자 뭐 명의 신탁 약정 유효 무효 명 무효 신탁 약정 해지 없다. 그다음 3자. 3자가는 등기면 수탁자가 자진해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수탁자 앞으로 등기됐다. 자 요거 병의 집을 누가 갑이 매매 계약하고 매매 계약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러면 등기 갑 앞으로 해야 되는 등기는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해주세요. 등기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 이것도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무효. 요건 무슨 자? 신탁자. 요건 무슨 자? 신탁자. 요건 무슨 자? 수탁자. 이러잖아요. 그치? 응? 그러면 여정이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잖아, 그지? 그럼 누가 말소해서? 병이 말소해서 누구? 갑. 맞습니까? 예. 요걸 뭐, 삼자간의 명의신탁 또는 무슨 생략형? 중간 생략형. 근데 요 수탁자가 스스로 이전해줬습니다. 뭐로? 스스로 이전했다. 자의로 이전해줬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에 이전 등기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뭐다? 유효. 그럼 명의신탁 약정 무효인데 여러분 신탁법에서는 무조건 제3자한테 갔다. 제3자는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그대로 마다 유효. 그래서 무효는 악의 제3자에 대한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 다음 또 여러분 그럼 명의신탁 나오면은 요 명의신 실명법에서는 무조건 제3자한테 갔다. 제3자는 그대로 마다 유효. 뭘지라도 악이. 그럼 또 머릿속에 하나 또 명의신탁 여기에서는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치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중에 한 두 개만 하고 마칩시다. 그죠? 자 여러분 5번 한번 5번 갑은 친구 을과 약정을 하였다. 그 후 갑은 병 소유 X 토지를 매수하면서 자 그럼 좋다. 누가 계약은 누가 하고 갑 등기 을
이거 요거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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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계약은 누가 하고 갑 등기는 누구 을 이건 무슨 생략형 중간 생략 현재는 갑이 점유하고 있어도 누가 소유자 병 누가 소유자 병 누가 점유하고 있어도 갑이 점유하고 있어도 누가 소유자 병 저 그대로다 됐습니까 예. 그럼 누가 법률상 누가 소유자 빨리 병 그럼 일단은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고 을 점유는 누가 하고 있다 갑 그러면 병은 말소에서 누구에게 갑에게 갑은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누가 을은 자기 무슨 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니까 갑에게 돌려달라 할 수 없다 1번 맞다 따져 있으니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2번 갑은 여전히 병에게 매매 계약이 유효니까 여전히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에 누가 소유자? 병. 병은 을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4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이전 등기 청구 있다가 어쨌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누가 앞으로 말소했어? 병 앞으로 말소해서 이전 다시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있다 OX X 그 다음에 또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무조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실명법에서 그렇게 기억하는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7번 7번 자, 갑은 병 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을 체결하고 약정을 채우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면서 이건 무슨 건? 계약형이지. 무슨 형? 계약형. 누가 돈을 주고? 갑을 돈을 주고 누가? 갑이 돈을 주고 누가? 을이 누구 집을? 병 집을. 그럼 중요한 거는 요거 명의신탁 약정 이건 유효 무효. 그럼 요거는 해지라는 말 쓸 수 없고 뭐 무슨 이득으로 부당 이득으로 준 돈만 갑은 부당 이득으로 뭐 매수 자금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예? 갑이 요건 신탁자 요건 뭐 수탁자 근데 요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고 누구 병이 뭐이면은 매도인이 뭐이면은 선이면은 등기도 뭐하다 유효 하니까 완전히 누가 소유자을 누가 소유자? 을. 그치? 맞습니까? 예. 요. 병이 선이면은 누가 소유 등기 유효. 요 병이 악이면은 요 등기 뭐? 무효 해서 누가 소유자? 병. 이렇게 한다. 그래서 갑은 약정대로 오르게 명의신탁 모르는 병 출처하지. 그럼 모르는 병 하니까 완전히 누가 소유자? 을 확실하게 그치 옳은 것 X 토지 소유자는 누구 을 맞습니까 예. 그 다음 갑과 을의 관계 소유권을 가지는 걸 전제로 하여 장차 X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여러분 또 여러분 만약에 갑은 오직 준 돈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을이 취득한 후에 갑에게 이전 을이 처분해서 그 돈을 갑에게 이전 무조건 준 돈 외에 무슨 돈 외에? 준 돈 외에 뭐 을이 취득한 후에 갑에게 이전 을이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갑에게 이전 하면 준 돈 외에 갑에게 흘러 들어가면 우리 민법에서 유일한 탈법행위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이번 갑과 을의 관계 소유권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은 유효 무효 무효 탈법행위 요거 무슨 행위 탈법행위 갑과 을 및 갑의 친구 정사의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서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에게 X토지 이전 등기해주면 정은 소유권 뭐한다 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다 그것도 명의신탁에서 다시 그 6자 뭐 명의신탁 약정 갑과 정사의 그래서 유효 무효 무효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못한다 이거는 우리
명인신탁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그대로 뭐하다? 현대. 요 정은 제3자다. 제3자 아니다. 제3자가 아니고 다시 명의신탁. 그래서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 만약 갑과 을이 뭐 아들일지라도 유효무효 무효 뭘지라도 배우자가 아니면 뭘지라도 아들일지라도 유효무효 무효 뭘지라도 아들 아들도 무슨 신탁? 명의신탁. 사실혼 배우자도 무슨 신탁? 명의신탁. 근데 법률혼 배우자면 요거 무슨 내로 간다? 특례 갈 수 있지. 그대로 유효 되겠습니까? 예. 아들 함정이다. 아들도 남처럼 취급한다. 뭐처럼? 남처럼 무슨 신탁? 명의신탁 약정 무효. 만약 을과 명의신탁을 아는 병이 매매계약 효과를 직접 갑에게 기술 얻으러 계약을 체인 사정이 있다면 갑과 을의 명의신탁 제3자 명의신탁으로 뭐한다? 보아야 한다. 맞다. 되겠습니까? 아는 병이 무슨 병이? 아는 병이 매매계약 법률을 직접 갑에게 기술 얻으러 계약을 체인 사정이 있다면 갑과 을의 명의신탁 3자간의 등기 명의신탁으로 본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경매. 무슨 매? 무슨 매? 경매. 무슨 매? 경매. 여러분, 갑이 돈을 제공하고 을의 이름으로 낙찰받았다. 다시 뭐, 갑이 제공을 하고 을의 이름으로 낙찰받았다. 무조건 계약형으로 간다. 계약형으로 가고 그럼 무조건 누가?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뭐 채무자는 이 사람이 뭐 채무자는 당연히 뭐 누가 가져가든 자기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다시 갑이 을의 이름으로 낙찰받았다. 무조건 누가 소유자? 누가? 을. 그치. 그거. 갑은 경매 절차에 진행 중 을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매수 자금을 주면서 병. 그럼 이거는 갑이 누구한테 돈을 주고? 병. 누구 이름으로 낙찰받았다? 병. 그럼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병.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병. 그래서 병은 약정에 따라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 명의로 이전 등기 마쳤다. 옳은 것.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병.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병. 갑과 병의 계약은 뭐?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해서 유효 무효? 무효. 무효. 그 다음 갑과 병의 명의신탁의 사실을 아는 을이 알았다면 자, 요거는 지금 을이다. 요 갑, 병, 을이잖아요. 을이 알았다면 요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등기도 무효, 약정도 무효. 그래서 을이 알았다면 끊고 알았다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무효니까. 등기 무효. 매도인 을이 알았다면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아,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무슨 신탁 같으면 명의 신탁 같으면 됐습니까? 요거는 유효 무효 무효인데 무슨 매에서는 경매에서는 채무자가 무조건 누가 가져가든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제가 갑자기 착각해서 경매라는 걸 까먹었다. 무슨 매에서는? 경매. 경매는 요 뭐 병이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100%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수탁자. 무슨 자? 수탁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알았다 하더라도 무슨 매이기 때문에 경매. 예외다 일종.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무슨 매기 때문에? 경매. 그럼 이게 무슨 매가 아니면 경매가 아니고 정상적인 뭐 계약형 같으면 누가 알았다면 매도인 을이 뭐 했다면 알았다면 유효 무효 무효 등기 되겠습니까? 예, 이거 무슨 매기 때문에? 경매기 때문에 뭐 채무자 을은 누가 가져가든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무조건 경락이는 무슨 권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니은 죄송합니다. 제가 경매를 순간에 까먹었다. 무슨 매기 때문에? 경매기 때문에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수탁자. 무슨 자? 수탁자. 그래서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뭐 취득한다. 누가 알아도? 을이 알아도. 무슨 매기 때문에? 경매. 그렇지? 경매기 때문에. 본문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건 단서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니은 틀리고 디귿 갑은 병에 대해서 오직 뭐만 준 돈만 다시 무슨 돈만 준 돈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무슨 돈만 준 돈만.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뭐 디귿. 그 다음 9번 다 해야 되겠네. 그지? 갑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제한의 회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하고 을 명의로 이전되기. 그럼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빨리 을. 누가 소유자? 을. 근데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직 을이 처분 안 했으면 갑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고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예. 일단은 누가 소유자지만? 을이 소유자지만 갑은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이전 또는 진정명의회복으로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을은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갑이 X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됐습니까? 매도한 이를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률상 누가 소유자 빨리? 을. 법률상 누가 소유자? 을. 그래서 갑이 병에게 매도한 경우 타인의 권리를 매매라고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근데 만약에 갑의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다. 무조건 계약은 나오면 아까 명의, 신탁, 약정 103, 104, 107, 108 명의, 신탁, 약정, 토지거래, 허가 탈법행위 아니면 계약은 매도한 경우 하면 그대로 뭐 유효 됐습니까? 이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법률상 누가 소유자 빨리? 누가 소유자? 을. 그 다음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또 다시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자 다시 지금 누가 소유자입니까? 누가 소유자? 을. 누가 소유자? 을. 누가 소유자? 을. 그럼 을은 갑에게 X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있다. 아우 죄송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그저 그 1번 1번은 무슨 탁 신탁.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여러분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을.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 을. 자기들끼리에서는 누가 소유자? 갑. 그래서 지금 제3자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안 걸렸으니까 누가? 갑이 됐습니까? 누가 소유자? 자기들끼리에서 누가 소유자? 갑. 누구 앞으로 돼 있어도? 을.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뭐 엑스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다. 그래서 신탁은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 대내적으로는 누구? 신탁자. 그래서 누구들끼리에서는? 자기들끼리에서는 누가? 누가 소유자? 갑.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그게 맞다고. 자기들끼리는 누가 소유자? 갑. 그래서 을이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2번 갑니다. 그러면 갑이 누구에게?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매도하는 경우, 뭐 한 경우? 매도한 경우, 이런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명의신탁은 그대로 뭐 약정은 뭐 하지만, 유효지만, 요거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유효? 제3자. 제3자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 요거 이제 수탁자.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 자기들끼리에서는 누가 소유자? 신탁자. 그렇게 간다. 그 다음에 갑이 병에게 매도한 경우 됐습니까?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일단 매매 계약은 그대로 마다 유효. 그 다음 정의 X 토지를 불법 점유하면은, 다시 뭐 정의 X 토지를 무슨 점유하면은? 불법 점유하면, 이건 누구와의 관계? 빨리 제3자. 다시 뭐? 제3자의 관계니까 누가 소유자? 을. 누가 소유자? 을. 을은 직접 되지만 갑은 직접 안 되고 을을 마여 대위하여 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이렇게 간다. 다시 누가 걸려있노? 요거? 누구? 정. 정이 걸려있잖아요. 지금. 제3자와의 관계에서 누가 소유자? 빨리. 을. 누가 소유자? 을. 그러면 누구는 직접, 아, 을은 직접 되고 갑은 을을 마여 대위하여 누구하고 걸려있기 때문에 정.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자, 4번 갑니다.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병이, 어? 병이 을이 갑의 배신 행위에 무슨 거 적극 가담하면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은 뭐다? 무효.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하면 몇 조? 103조. 무효. 그 다음 5번. 병이 을과 매매 계약에서 X토의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경우. 자, 어쨌든 제3자한테 갔다. 제3자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은 소유권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2번 다시 한번 하자. 1번, 여러분, 1번은 요 원리다.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 수탁자. 대내적으로는 누가 소유자? 신탁자. 그럼 갑과 을 사이에서는 대내적입니까? 대외적입니까? 대내적이지. 누가 소유자? 신탁자. 그럼 을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갑과. 그래서 요 갑은 마음만 먹으면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이전 또는 무슨 명의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으로 찾아올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요거, 갑이 병과 매도한 경우 하면은, 효력은 뭐하다? 유효다. 효력은 뭐하다? 유효. 매매 계약은, 그럼 앞에 뒤에 거 없겠니?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맞는데, 그냥 매도한 경우 하면 계약은 그 말이다. 매도한 경우 하면 뭐? 계약은, 다시 뭐, 매도한 경우 하면 뭐, 계약은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계약은 하면 무조건 뭐다? 유효. 계약은 하면 그대로 뭐? 유효. 몇 개 빼고? 103, 104, 107, 108, 무슨 신탁 약정, 명의 신탁 약정,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탈법행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면은 뭐, 의사무능력. 이런 거 아니면 계약은 하면 약정은 하면 그대로 마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주택 상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죠?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